뉴욕시 의원에 출마한 2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한 분씩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베이사이드 지역 후보인 리처드 리.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지역 후보인 줄리 원. 그리고 사우스이스트 베이사이드 지역 후보인 린다 이씨.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네일 가게에서 일하고 그리고 노동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계속 열심히 volunteer도 하고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2020년 후년을 보면은 우리 한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2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잘 나오고 일하고 있어도 저는 IBM에서 이제 8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세대를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스몰 비즈니스들, 네일 가게들, 세탁소들 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프로텍션이 없었습니다. 실업수당을 하려고 해도 영어로만 돼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제 시티 카운슬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language accessibility, 한인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게 benefits,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한인 사람 목소리를 더 크게, 우리가 이민을 와서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우리한테는 benefits를 안 보이고, 그리고 뉴스에 나와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저는 나갑니다. 잘 보. 그런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진짜로 소금과 빛처럼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이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망, 이 힘든 시간 때 다 나눌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리입니다. 저는 현재 그 퀸즈보로의 예산국장으로 활동하고 그 전에는 뉴욕시 의원의 법인 디렉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기 뉴욕시 의원의 19구역 칼리지 포인트에서 네로넥까지 아주 큰 구역입니다. 거기에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인으로서 우리 커뮤니티,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를 아시안 커뮤니티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모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저는 그 마음으로 이제 후보로 출마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많은 서포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린다 리. 지역 버릇에 23. 린다 리 for 23. 그거만 기억하면 괜찮아요. 린다 리 for 23. 그리고 바로 리처드 디스트릭트에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parts of Little Neck, Douglaston, Fresh Meadows, Palace Hills, Belrose, Glen Oaks, Oakland Gardens, 그 있어요. Bayside Hills. Yes, Bayside Hills. 저는 기도 많이 필요해요.